아, 정말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뭐가? 지난번에 요한 계시록 제 수업 들으면서 네. 정말 놀라는 게, 이 은혜를 받을 때는 교회 가도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지난번에 광야 생활에 대해서 요즘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주님, 저는 언제 이 광야 생활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이 광야가 좋은 곳이라는 걸 또 지난번에 얘기해 주시잖아요. 계속 있으려고요? 계속 있으려고요. 광야에서 그냥 머물면서 주님의 그 독수리 날개 품 안에서 계속 양육 받으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아닌가. 네. 광야를 삼아야겠다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것이 그렇게 힘든지 좀 몰랐어요. 아, 주의 아가씨. 힘들다, 주의 아가씨. 늘 밝아서 그럴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아, 되게 힘들어요. 네. 네. 힘들게 하는 거. 네. 네, 잘 지냈어요? 네. 네. 성훈 씨 오늘도 양호실 갔어요? 네. 뭐 두 주씩 양호실을 갔어요? 네, 저희 교실이 좀 작아서. 아, 그래? 양호실이 좀 작아서 큰 양호실로 갔어요. 아, 그래요? 몸이 좀 많이 안 좋은가 봐요. 네, 예. 네. 자, 오늘 아주 옷들을 화사하게 입으셨는데 네. 네, 표정들이 아주 좋아요. 네. 자, 복습은 네.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이 시간이면 네. 복습만 나오면 이상하게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몇 가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한 내용인데 첫째 내용이 뭐죠? 그 용이 그 여 그러니까 여자의 남 그 아이 남자를 낳은 여자 남자를 낳은 여자를 공격했죠. 근데 계속 공격할 때마다 이렇게 보호하심이 있었죠. 자 보세요. 네. 일단 용이 안 용이 쫓겨나죠? 네. 하늘에서 쫓겨났다. 근데 이 쫓겨난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죠. 박해. 근데 박행이 아니고 박행. 박해를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석상에 좀 조심할 것은 네.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성경에 굵게 두 가지 차원의 해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첫째, 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죠? 마리아. 메시아. 메시아를 낳은 마리아. 두 번째는? 교회. 네. 문제는 성경 계시록 전체 문맥상으로 볼 때 여기서 어느 쪽을 택해야 자연스럽다. 교회요. 그렇죠. 교회로 해석을 해야 계시록 문맥상 자연스럽다. 박해를 이제 해요. 자, 근데 이 여자가 뭐의 보호를 받죠? 땅의 보호. 독수리. 독수리 날개로 네. 보호를 한다는 것은 구약의 의미상 하나님의 보호를 네. 뜻한다. 근데 이제 어디로 잠깐 피신하죠? 광야. 근데 기간은? 3년 6개월. 요거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냐면 한시적인 한시적인 고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묘사를 했는가 하면 양육을 받는다는 묘사를 했어요. 양육. 이거 지난주 본문에 다 나오는 네. 단어죠. 여기서 양육이란 의미가 뭘까? 이거 공부했죠. 김동균 학생. 네. 공부했죠? 공부했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양육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뭐였어요? 그 광야라는 것은 역시 그 물도 없고 뭐 좀 뭐 그 일교차도 심하고 여러 가지 그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밖에는 그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걸 받는 우수한 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네. 네. 아, 정확히 얘기했어요. 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양육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영적으로 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오히려 좋은 역설적 시공간이다. 이게 광야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주 공부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이 남자가 남자를 낳은 여자를, 즉 교회를 포기합니까? 안 합니다. 포기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싸우려고 물을 토했죠. 예, 네. 물을 이 교회를 휩쓸어 버리려고 물을 토하지만 그 물이 땅이 물을 삼키죠. 네. 삼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더 확증적 경험을 하게 되죠. 예, 그걸 다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용이 이제 지난 시간에 어느 장면에서 끝이 났는가 하면 바다 모래 위에 자기의 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와 싸우려고 서 있는 장면까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이 용의 정체, 이 용의 눈물이 뭔가.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36강 뿌리 열 머리가 일곱. 송태근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저기 우리 반장서부터 13장 1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뿌리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9절 10절은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선생님이 이제 환기를 하는 의미에서 한번 퀴즈를 낼 테니까 맞히는 사람은 오늘 그 조퇴시킬게요. 조퇴. 꽃잎에 개구리 세 마리가 앉았어요. 근데 개구리 하나가 아우 더워 나 수영할래 그리고 이제 나 물에 풍덩 뛰어들 거야 했어요. 이따 개구리 한 마리가 아 형 나도 뛰어들래. 그러면 이제 꽃잎에 개구리 세 마리 중에 몇 마리가 남았죠? 알고 있습니다. 조퇴할게요 제가. 세 마리입니다. 세 마리. 세 마리 남았죠? 네. 예. 아직 한 마리도 안 뛰어들었죠? 뭐 말했어요? 말만 했어요. 이제 성서학당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 그런 신앙적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해. 성경을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몇 주 전 시간에 그런 공부했죠.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뭔가. 어느 자리에까지 가야 돼요? 적용. 삶의 자리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진리를 정말 내 삶의 현장에까지 끌고 가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고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주로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던져질 겁니다. 근데 이제 풀어야 될 몇 가지 그 그림이 있어요. 오늘 여기 13장 초반부에 보니까는 읽기만 해도 머리가 복잡해지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네. 자,
바다에 나온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뿔이 몇 개입니까? 열. 뿔이 10개. 뿔이 10개. 또 보십시다. 뿔이 10개고 머리가 몇 개입니까? 7개. 아, 머리가 7개네요. 상당히 비대칭적인데요. 네. 머리가 7개. 근데 뿔에는 뭐가 또 있어요? 왕관이 있어요. 네, 여긴 왕관이 있어요. 왕관. 머리에 왕관 안 쓰고 뿔에 왕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왕관이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에 대한 이름들이 쭉 있어요. 쭉.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뭐 같기도 하고 표범과 비슷하고 또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이거 누가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있으면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자 불러보세요. 처음부터 머리는 표범. 그 다음에 또 뭐가 등장해요? 곰발은 곰발바다. 예. 그 다음에 또 입은 사자의 입. 사자.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그 용이 네. 자기의 능력과 자, 봅시다. 큰 권세를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제 요 그림의 배경이 도대체 뭔가? 이 계시록 오늘 요 현장만 가지고는 우리가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 항상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썼어요. 계시록의 내용은 구약이 어떤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계시록은 어떤 형태로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죠? 묵시문학. 그렇죠. 근데 구약에도 대표적인 묵시문학 책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책이 뭐예요? 다니엘서죠. 예. 바로 요 내용은 배경이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찾아갑니다. 다니엘서 7장을 다 엽니다. 자, 폈죠? 네. 1절서부터 우리 저기 장은비 학생 1절서부터 페이지 수로는 1244페이지 1244페이지 옛날 성경은 1393쪽 네. 7장 바벨론 바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자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꿈을 꾸는 가운데 머릿속에서 뭘 받아요? 환상. 환상의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자 여기 보세요. 아까 계시록 13장에서도 한 짐승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 돼 있죠? 바다. 바다에서 나왔다 해서. 근데 자, 우리 학생들 저를 보세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성경에서 주로 바다, 물은 어떤 존재로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 두려움. 풍랑. 성도들에게 해를 두려움. 성도들에게 두려운 존재, 해대는 존재, 간단히 표현해서 세상, 네. 네. 풍랑이 거센 세상을 묘사한다 그랬어. 자, 여기에서도 이제 바다에서 그 짐승이 나오죠. 자, 2절, 우리 저기 김동균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네. 자, 계시록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다 등장을 네, 하죠. 네. 자, 근데 차이는 뭐냐면 다니엘서에서는 짐승이 각각 표현돼 있어요. 그죠? 네. 짐승이 구분돼 있죠. 네. 자,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짐승은 뭔가 봅시다.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요? 사자 사자. 네. 두 번째 짐승은 곰. 곰. 세 번째 짐승은 표범. 표범. 네 번째 짐승은 뿔이 열 개. 어떤 짐승이죠? 무섭고 놀라. 어떤 짐승은 그렇죠? 이제 네. 어떤 뿔이 열 달린 어떤 네. 짐승. 자, 여기 보세요. 이 재밌는 게 다니엘서에서는 이 종류들이 각각 등장을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이게 한 덩어리로 묶여서 네. 예를 들면 발은 곰같이 생겼고 입은 사자 같고 네. 머리는 표범 같고 이렇게 이상한 괴물 같지만은 이해가 되죠? 네. 이게 이제 섞여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니엘서는 각각 등장을 하고 계시록에서 뭉뚱그렸다는 것은 이 전체가 사실 어떤 한 존재를 설명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네. 여기를 넘어가야 다음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각각 등장을 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게 한 덩어리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실질적인 표범, 곰, 사자를 빌려서 설명하지만 그와 같은 강력한 성격을 가진 어떤 한 존재를 다양한 시각에서 묘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내야 될 게 뭐냐면 계시록에서는 뿔이 10개. 이제 뿔 10개는 어디서 나왔는지 알았죠? 네. 어느 짐승에 어떤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뿔이 10개 있었어요. 근데 머리가 몇 개? 7개. 머리가 7개예요. 그 머리가 7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머리가 7개가 이제 되나 안 되나 봅시다. 여기 머리가 한 개죠? 네. 머리가 두 개죠? 머리가 세 개죠? 뿔 열 달린 짐승이 있잖아요. 세 개죠? 네. 근데 세 번째 짐승의 머리가 몇 개로 묘사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보니까. 세 번째 짐승. 머리가 넷이 있다. 넷이죠. 그럼 보세요. 이놈은 머리가 몇 개예요? 네 개. 네 개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와야 안 나와요? 머리가 일곱 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몇 개예요? 일곱. 이 뿔이 열 개는 네 번째 어떤 짐승의 머리에 뿔이 10개. 이게 전부 하나. 한 덩어리로 묘사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이 숫자적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오케이. 숫자도 이해가 됐어. 이 계시록에 나오는 뿔이 10개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머리가 7개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이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오케이. 네. 이제 우리가 다 이해를 했어요. 근데 학생들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지금 생겨요. 자, 그게 뭐 어쨌단 말이냐? 그게 뭐 어쨌단 말이냐? 속으로 그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자, 가리키는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안 했겠어요? 그 뿔이 열 개래서 머리가 일곱 개래서 뭉뚱그려 나온 게 뭐고 도대체 각각 등장하는 게 뭘 설명하는 거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를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을 읽다 보면 자 이제
9절부터 누가 읽을까? 우리 정주원 학생 읽어봤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게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았더라. 네, 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묘사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묘사한 그림이고 이제 그 짐승들에 대한 해석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15절 건너뛰어서 15절부터 우리 반장이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만 거기까지 보세요. 보세요. 다니엘도 이 짐승의 환상을 보긴 봤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네, 네? 이게 뭐야. 도대체, 네. 그러니까 방금 선생님이 질문했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석을 해줘요. 누가? 네? 자, 그 해석의 내용이 17절부터 반장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아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무슨 왕이라? 네 왕. 네 왕이라. 여기서 네 왕이라는 것은 유가 아니라 네가. 포. 네? 네. 이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그죠? 네. 이걸 차라리 영어로 써놓던지. 네. 자, 더 읽어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더 커 보이더라. 자, 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아, 이 네 짐승은 뭐라고요? 장차? 나타난 네 왕. 네 왕이랑. 네 왕은 곧 뭘 얘기해요? 네 나라를 얘기하겠죠. 일어나는 역사의 네 나라. 이건 사계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사계.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나. 자, 절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당시 이스라엘을 이미 압제하고 포로로 잡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현존했던 국가죠? 네. 자, 바벨론. 근데 바벨론 제국이 영원했습니까? 아니요. 바벨론 다음에 어느 나라가 일어나냐면 메데 바사. 바사란 나라는 후에 페르시아. 네. 기억나죠? 네.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요. 자, 근데 메데 바사가 영원합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일어나요? 세 번째? 이거 전부 역사 시간에 나왔던 내용인데, 응? 헬라. 네. 보통 그리스라고 알고 있죠? 네, 네. 야, 이, 그 헬라의 그 대제,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알렉산더. 알렉산더. 그 다음에 헬라가 영원했습니까? 아니요. 로마. 헬라는 누구한테 먹힙니까? 로마. 로마 제국한테 먹혀. 네 번째 나라가 뭐예요? 로마 제국. 근데 로마 제국은 앞에 세 나라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였어요. 천년의 제국을 구사했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은 특별히 중간에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세계사적 변혁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를 사실 태동케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대적 역할을 하는 제국이 되죠. 자, 사자, 곰, 표범, 어떤 짐승. 이게 이제 장차 이렇게 일어날 사계 제국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 제국은 실제적인 나라예요. 실제적인 나라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실제적인 나라를 빌려서 이 나라들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이 제국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은 뭐예요? 아까 방금 우리 반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나라였어요? 적대국이죠. 핍박하고 박해.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주었던 적대국가였어요. 자, 이제부터 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3장 열어놓고 이제 선생님을 좀 보세요.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네. 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해 못했을 때는 이게 뭔가? 그리고 계시록에 뭐 붉은 용이 막 서 있고 이런 거 보니까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아, 이 같은 묵시 문학의 계열의 책을 통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해석을 해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이런 뜨고 지는 제국의 순서를 여기서 이렇게 묘사를 했구나. 그 열거대 나라는 뭐 동시대에 존재했던 나라가 아니고, 네, 시대마다 뒤집어졌죠, 계속. 네. 예.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그 시대의 주도권을 가지고 세계의 가치관을 주도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한복판에 항상 이스라엘이 개입됐죠. 네. 어떤 의미로 개입됐어요? 항상 붙들려가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의미로서 공통분모로서 개입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이제 돌아가서 몇 절을 보시냐면 3절을 보세요.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르고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용은 배후 세력을 얘기하죠. 네. 이 세상 나라를 실질적으로 조종하는 배후 세력을 얘기해요. 권세를 줍니다. 자,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분명히 존재해야 하네요. 해요. 우리 계시록 강의 쭉 들으면서 우리 공부한 기억나죠? 네. 항상 배후 세력이 있어요. 자,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42달 동안 또 나오죠. 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 42달, 1260일, 3년 6개월은 문학적 표현으로 한시적인 환란. 그러니까 이들이 용으로부터 어둠의 배후 세력으로부터 권한을 받고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기간이 영원하다? 한시적이다? 한시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역사가 증명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바벨론도 영원할 것 같지만 무너졌고 메데바사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무너졌고 그리스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무너졌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 그러나 자기네들이 그 권세를 받고 활동할 때는 그게 제한적인 권세인 줄 몰라요. 그리고 그 입이 늘 과장돼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뭐를 모독하는 이름이 있어요? 신성모독.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이 제국의 황제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신성모독. 자기를 신격화하는 작업을 역사마다 해왔어.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법에는 아주 독특한 황제 얽힌 그 규칙이 하나 있었는데 내규가 로마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네. 네?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니다. 다 아니다.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 말이에요. 신이다. 그거를 유일하게 뒤집어 엎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 하나로 그걸 뒤집어 엎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 물론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체포가 되어 가두어져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놓고 있어요. 이제 뭐만 남았죠? 집행 날짜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가두어놓고 너 사형이다라고 언도한 재판정이 누구의 재판정입니까? 황제의 재판정이에요. 황제. 그러면 그 판결을 세상의 모든 권력이 들러붙어도 뒤집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뒤집어요. 어떤 권력도 이 판결은 못 뒤집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뒤집어 엎어요. 바울이. 뭐라고 여기 표현을 잘 보세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 마지막 글에다가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묘사를 왜 하는지 압니까? 그거는 조금 거시기한 말로 로마 재판정을 물먹이는 얘기입니다. 야 이놈들아 웃기지 마라. 이것이 최종적 평가가 아니다. 이것이 최종적 판정이 아니다. 내게는 더 진정하고 더 영원한 마지막 평가가 남아있다. 누구의 평가?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용어 다 내려놓고 법정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재판장이라는 법정 용어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인식 속에는 적어도 이 정도 시대와 공간과 역사를 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란의 그 비바람 앞에도 내게는 더 궁극적이고 더 영원한 의로운 재판장의 평가가 남아있다. 이 땅의 평가, 이 땅의 판단, 이 땅의 정의가 최종적인 판단, 평가, 정의가 아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은. 근데 표정들이 너무 염소 시험지 씹듯이 그냥 무덤덤 하신 것 같아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계시록 13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5절을 볼까요? 5절. 우리 정주은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13장 5절이요. 네,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나라를 얘기하겠죠. 네? 그래서 아까 여기 사자, 곰, 표범, 어떤 짐승, 구약에서는 이게 각각 묘사되어 있지만은 시향으로 넘어와서 이게 한 몸뚱이로 뭉뚱그려져서 묘사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상의 권력이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위협적이다 그 말이에요. 위협적이다. 그런데 실제로 위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위협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속에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 아멘. 네. 절대 위협이 될 수 없다 이건. 이건 나를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다. 응? 자, 이제 봅니다. 7절. 6절 봅니다. 6절을 우리 오태근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비방을 하는데 어디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돼 있어요?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 그러면 이 하늘에 사는 자들을 놓고 이제 해석이 분분해요. 그게 뭐냐 이게. 자,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요? 땅이에요. 땅이요. 정주원 학생 땅에 살아요? 아니,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사는 속한 사람들이죠. 근데 왜 땅에 산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제가 밟고 있는 땅 위에.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한번 내가 물어봅시다. 우리 정주원 학생은 하나님의 교회죠. 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제 마음이에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그렇죠. 네.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러면 머리가 하늘에 있으면 어디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이요. 하늘에 속한 자죠. 하늘에 사는 자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이런 논리도 통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어디 사는 자예요? 하늘. 하늘에 사는 자예요. 신분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제 말이 오바되거나 과장된 게 아니에요. 어태근 학생도 실질적으로 어디 살아요? 하늘에. 하늘에 사는 거예요. 예. 그 개념이요. 예. 자꾸 이제 우리가 밟는 땅, 저 위에 하늘,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잘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뽑아내야 돼. 맞습니다. 예. 뽑아, 어, 주야. 주야, 뽑아주시오. 뽑아주시오. 아니, 진짜 이게 우리 세포에까지 그렇게 익숙해 있는 개념들을 뽑아내야 돼, 사실. 네. 나는 바른 땅에 딛고 있지만 내가 사는 곳은 하늘에 산다. 네. 네? 그래서 모든 세상에서 판단 기준 가치 근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활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권세 받은 자들이 조롱한다고요. 네. 웃기고도 있네. 이런 식으로 조롱한다. 네. 네? 그런 일 겪어요, 안 겪어요? 겪어요. 겪으면 그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누가 세상적으로 형통한다고 그러고 그건 전부 좀 거친 말로 사기, 사기.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땅의 것으로 보상되고 복받는다는 약속이 없어요. 섭섭한 얘기 같지만 그 각오와 그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는 하늘에 살아야 돼요. 이럴 때 다른 교실에 가서 아멘. 아멘. 어, 주의 아버지. 금방 전염이 된 거예요. 예, 저, 저. 예, 좋은 전염이에요. 예. 자, 또 보십시다. 7절을 다시 확인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용이 성도들과 싸워서 어떻게 됐대요? 이겼대요. 이기게 돼. 그 여러분들은 졌네요. 자,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대충 지나가면 안 돼요. 성경은 조금 이렇게 까탈스럽게 따지면서 읽어야 정확히 읽어요.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용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는 것 같은데 그 이김이 내내 계시록에서 뭐라고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한시적인 승리다. 영원한 승리가 아니다. 네. 3년 6개월 동안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여요. 예? 지금 이 땅의 구조를 잘 보세요. 여러분, 비겁한 사람이 한 걸음 더 앞에 가게 돼 있고 조금 얍삽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살게 돼 있는 게 이 땅의 생리고 구조라 그 말이에요. 김동연 학생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런 걸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늘 보거든요. 네. 우리 교회에도요, 성도들 가운데 정말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뻔히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그냥 고백하고, 그거 불이한 이익 손 안 대고, 아, 그거 조금 챙기면 애들 등록금이 나오는데 바보같이 살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하늘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 기초한 사람들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죠. 왜 저렇게 살아? 응? 혼자 잘났네? 이런 조롱을 듣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그 얘기의 전부다. 자,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 장은비 학생.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 계속해서.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뭐냐면 이 세상적 가치의 머리 숙이더라 그 말이에요. 네.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건 근데 진짜 우스운 얘기예요. 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밥을 잘 흘려요. 반찬도 잘 흘리고. 그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어느 날 제가 밥을 열심히 먹다 보니까는 이 고개를 숙이면서 음식 앞에 자꾸 머리를 숙이더라고요. 아, 내가 행동으로라도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이제 어릴 때부터 밥을 먹을 때 육사 생도들처럼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내가 적어도 음식 앞에는 머리 안 숙인다. 먹는 거 앞에는 머리 안 숙인다. 질질 흘리고. 이건 제가 쪼큰데, 근데 이 작은 몸부림 하나가 제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저는요, 뭐 말하자면 이 교회 일에 늘 만지작거리는 게 영적인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혹의 현장이 덜해요, 사실은. 근데 가끔가다 성도들 와서 아,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는 그래요. 내가 힘들겠소, 당신이 힘들겠소. 그게 사실 여러분들이 더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은 문 밖에 발 디디고 나가면 전부 지뢰바다예요, 사실은. 그 앞에서 음식에 먹을 것에 굴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는 계시록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끝무렵에 말씀을 드렸지만 먼 훗날 벌어질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이게.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예. 먹을 때는 숙이고 먹었어요. 그래야 안 올리고. 제가 이제 우스운 생각이 하나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9절 한번 누가 읽을까? 우리 저기 장원비, 김동균 학생 한번 읽어봤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여기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 인내와 믿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닥쳐올 고난이 있다 없다를 설명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있어요.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를 갖고 궁금해하고 또 잘못 해석하는 이제 666, 이 짐승의 표죠. 네. 이 다음 시간에 아마 이 공부가 나올 거예요. 와, 기대된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뭘 공부했는가 하면 한번 정리합시다. 바다에서 싸우려고 서 있는 용의 정체에 대해서. 네. 결국 용의 정체는 뭐였어요? 나라요. 세상, 물질관,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군데만 확인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을 보시냐면 11절부터 13장 11절부터 제가 좀 볼게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 뭐같이? 어린 양같이. 그 누구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예. 말세에 이런 물질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하게 하는 이 유혹도 굉장히 큰 싸움이지만은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리스도의 흉내를 낸다고요. 네. 선생님이 그리스도. 매 시간마다 마지막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 그래요? 적그리스도. 진리 전쟁이라 그래요, 진리 전쟁. 항상 비슷하게 들어와서 물타기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에.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선명하게 대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진리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 강의가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배운 진리를 가지고 또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이 배운 걸 가슴을 통해서 손발로 실현해내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감사합니다.